이런 일상도 잠시일 거란 슬픈 예감도 들었었는데 나는 나를 선택한 나의 운명을 사랑하기로 한다. 사랑해. 운명에 우연은 없다는 걸. 언젠간 반드시 찾아오지만 일어날 일들은 일어났고 아이러니하게도 비극부한 좀 더 빠르게 찾아왔다. 이건 내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 뜻을 알아차리고 난 후에 언제나 너무 늦다. 하여께서 떠나셨습니다. 제가 누굴 기다리는데요. 조카님의 세상을 되돌리고 넌 이곤에 대한 모든 기억이 없어진. 그래서 마음이 아파. 이곤은 영영 못 돌아온다. 넌 나와 영영 이곳에 갇혔고. 이곤이 실패했다면 더더욱 성공했구나. 그럼 이제 못 돌아오겠구나. 두 세상이 지금과 다르게 흐르면 나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게 돼. 난 당신을 모른 채 살게 된다. 끊어질 줄 알았다. 싹이 나버리는 모든 가치를 채우고 귀여운 만남을 텐데 만약 그는 다치면 지금 어떤 남자가 태권도장 마당에 백마를 타고 딱 나타났거든? 내가 얼마나 기다렸단 말이야. 자네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어. 사는 동안 우리 앞에 어떤 문이 열릴지라도, 함께하는 순간들이 때로 아련한 쪽으로 흐를지라도 내 사랑 부디 지치지 말기를. 그렇게 우린 우리를 선택한 운명을 사랑하기로 한다.